성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 네,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 사장 네. 역할을 승재를 맡았습니다. 아 근데 갑질을 하는데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아 이게 잘못하면은 커뮤니티에 올라갈 만한 갑질들이 몇 개씩 있어가지고 네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장르가 로맨스다 보니까는 네. 예쁘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희한하게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다시 새록새록 하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들도 다시 나고요. 네. 그리고 보면서 네, 좀 자기 평가도 다시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성훈 배우님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팍팍한 삶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소극적이지만 사랑스러운 카페 알바생 소정 역을 맡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찍은 영화여가지고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했었거든요. 네. 네.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고. 네.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조금 울컥했던 장면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다시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김소혜 배우님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네, 네 저는 소정이를 되게 긴장시키는 커리어 강하고 매력적인 안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되게 겉과는 다르게 속이 따뜻한 역할이었고요. 네. 저도 하면서도 되게 애정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과하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녀의 속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판도 배우님. 네. 저는 카페의 마스코트이자 F3의 비주얼을 그리고 에너지를 맡고 있었던 네. 비주얼과 에너지. 아 비주얼을 빼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기억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호랑 여기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병호랑 또 성훈 선배님이랑 같이 그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좀 잘 스며드는 그런 약간 좀 강아지 같은 캐릭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시나리오를 받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이랑은 친분이 아닌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좀 친분 있는 사이였었는데 네? 감독님이 일단 작품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감독님이 좀 뭐 전작들도 있으시지만은 감독님 감성 그리고 평소에 감독님을 만나 뵀을 때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믿고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터프한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이런 캐릭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가 터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연기 폭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네. 일단 당시에는 제가 찍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재밌는 캐릭터를 표현을 해보고자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는 네, 좀 모르겠어요.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네. 네, 아니 매력적이고 굉장히 깨알 재미도 있어서 굉장히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독님을 믿고 이 시나리오를 또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저도 이제 딸로서의 감정 몰입도 굉장히 잘 됐었고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하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뭐 엄마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고 나시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잠깐 영화 보면서 조금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었거든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으로서도 한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는 느낌을 저도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감독님도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친분이 좀 있으셨으니까요. 네. 네,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영화 바보라는 영화를 할 때 그때 차태현 어머님 역할을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 몇 년 만에 개봉하는 영화지만 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정혜선 배우님을 계속 기억하고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님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이겨내서 이 좀 안 좋은 이 시국, 이 기간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잘 버텨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은 다 같이 뭐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제 기자님들도 뭐 다른 스케줄로 또 뵐 수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이겨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감동을 가지고 네. 또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호 배우님, 네, 사랑하고 있으니까를 보시면서 소소한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